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자, 프리투먼입니다. 우리 고객님들께 지금도 에브네를, 자, 에브네를 이제 몇 가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지금 해가 조금 가버렸네. 해가 있을 때 다육이가 훨씬 더 예쁜데. 그래서 밤에 보는 것보다 낮에 봐야 예쁘다, 다육이는. 자, 다육이 쇼핑도 낮에 가야 예쁜 걸 사실 수 있어요. 왜냐면, 햇빛에 보는 이 아이들이 정말 예쁘거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가요. 자, 덴트라잼입니다. 덴트라잼인데요. 덴트라잼은 주황주황 색감 들어오면 엄청 예쁜 아이가 이 아이죠. 자, 근데요. 지금부터 제가요. 이제 오늘부터는. 자, 이 종이컵을 앞에다 두고 제가. 자, 종이컵 사이즈 한번 보세요. 우리 고객님들. 자, 종이컵 사이즈 한번 보시고요. 자, 하품 판매 영상도 아닌데 왜 종이컵을 보라 그래? 그러실 거예요. 자, 종이컵을 한번 보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하품 사이즈를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이즈를 체크를 해드립니다. 아무리 뭐 몇 센치 포토 해도 이걸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자, 항공에서 보시면요. 사이즈가 요런 사이즈입니다. 자, 종이컵은 요런 사이즈고요. 자, 덴트라잼은 요런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덴트라잼 12,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아이 주황주황 예쁜 아이고요. 진짜 얘야말로 오래 키워야 예쁜 아이,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주황주황 색감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덴트라잼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가, 자, 키스미입니다. 키스미. 야, 키스미 여기 농장을 갔는데 사장님네 아이가 조금 착해. 좀 착해서 제가 데려왔는데, 자, 키스미 같은 경우는 색감이 이렇게 나죠. 지금 기존에 제가 이렇게 사이즈 큰 거를 판매를 했었는데요. 자, 보시면 얘도 또 사이즈가 작지 않아요. 지금 머리로 따지면은요, 머리가 얘가 뒤지지 않아요. 지금 왜 이러냐? 자, 말랑말랑 지금 컨디션 이렇습니다. 물 한번 빵 먹여야 되는데, 자, 이왕이면은 자, 택배를 가고 이 아이가 물을 한 번씩 주셨을 때 그때 물 반응하는 거 보시면서 그 행복감도 그지없이 좋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담궈놨습니다. 제가 이 아이를 한번 지금 담궈놔봤어요. 이렇게. 자, 이 아이도 하나 더 담가볼까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말랑말랑한 게 펴지면은요. 지금 이 아이 빵빵한 아이, 이 아이처럼 이렇게.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색감이 이렇게 두른 거 보면은요. 이 지금 여기 있는 이 키스미보다는 조금 더 먼저 식재를 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농장에서요. 자, 가격도 달라요. 저 아이는 가격이 달랐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종이컵을 놓고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을 놓고 봤을 때요. 사이즈가 한국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 커피 뽑아 먹는 자판기 컵입니다. 자, 자판기 컵의 사이즈가 이러니까요. 제가 요런 사이즈는요.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다 요런 사이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집에 이 종이컵만한 사이즈, 자, 요런 화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웬만한 게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키스미, 자, 8,000원에 착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키스미도 번식력이 좋아서 그런지 이 아이 같은 경우도, 근데 저는 키스미는 집에서 4개나 키우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이입니다. 얘는 지금 물을 먹이고 있어서요. 제가 우리 고객님들께 조금 더 잘하면은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라이맨 칠리입니다. 라이맨 칠리. 자, 우리 다부님 영상에서도 봤을 텐데요. 요거 만 원짜리. 자, 얘는 왜 몇 주 전부터 얘는 우리 고객님들께 자꾸 보여드리고 있는데 왜 시집을 못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종이컵 사이즈를 두고 봤을 때요. 항공에서 요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요. 아주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우리 고객님들 제가 이렇게 들면은 얘는 진짜 이렇게 정말 힘들게 들어야 되고요. 얘 같은 경우 종이컵은 이렇게 간단하게 들잖아요. 자, 사이즈 체크하면은요. 항공에서 요런 사이즈입니다. 요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맨 칠리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얘도 그냥 요렇게 색감 핑크핑크하니 엄청 예쁜 아이예요. 그리고 웬만한 애들이 다 금발이 살짝 섞여서요. 조금 오묘하게 예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아이가 마리오입니다. 마리오 같은 경우는요. 자, 보시면은 말간 교배종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이름들이 많이 유통이 돼서 나온 아이들이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저희 집에서도 한 녀석을 키우고 있는데 가운데 생장점 있는 데부터 핑크핑크하니 색감이 엄청 이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팔 벌리고 있는 아이 지금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 그 아이 진짜 예쁘지요? 우리 고객님들 정말 예뻐요.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은요. 자, 종이컵 사이즈 요만한 사이즈고요. 자, 요 아이가 종이컵에 들어가지 말란 법 없습니다. 자, 지금도 조금
지금은 조금 빵빵하긴 하네. 근데 요거 조금만 더 말리면 여기 그냥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 받으셨을 때 흙을 털어놓고 일주일 후에 식재를 하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컨디션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종이컵 사이즈 보시고요. 화분 사이즈 보시고요. 자, 마류 6,000원에 우리 고객님들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라밀라떼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아이가요. 자, 이 라밀라떼요. 우리 고객님 얼마나 예쁜지 진짜 제 아이가 정말 자, 제가 제 라밀라떼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 D공방분해 식재에서 놔둔 아이가 있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자, 지금은 꽃을 피웠네요. 얘가 23년 2월 25일 날 심었네요. 어우, 너무 예쁘죠? 요렇게 예뻐요. 이렇게 화분에 들어가 있을 때하고, 이렇게 그냥 풀분에 있을 때하고는 그냥 아이들이, 얘하고 이 아이는 옷을, 예쁜 옷을 입은 아이, 자, 옷을 조금 그냥 시커먼 옷을 하나 입은 아이, 걸친 옷. 자, 이렇게 멋을 내어서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쁘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얘 꽃도 예쁘네. 자, 그래서 라밀라떼, 우리 고객님들, 이 라밀라떼요. 그냥 순둥순둥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라밀라떼가 순둥해서 저 아이 키우기가 참 좋더라고요. 작년에 식재했는데 저렇게 잘 크고 있잖아요. 자, 화분만 물마름이 좋은 화분 잘 만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얘도 종이컵을 사이즈를 두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종이컵은 사이즈가 이렇고요. 자, 이 화분 사이즈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종이컵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자, 라밀라떼가 뭐야? 라밀라떼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라밀라떼입니다. 라밀라떼 10,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거의 철화가 조금씩 엮여서 거기서 쌩얼이 터진 아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 그거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밀라떼 10,000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써있기는 크림베리라고 써있는데요. 크림베리 자, 6,000원에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고객님들 요거 10,000원 사이즈예요. 10,000원 사이즈인데 제가 이번에 자, 이 아이들 지금 판매 영상 하면서 이 아이를 6,000원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많이 골라야 10개 정도 고를 수 있고요. 자, 크림베리 이 아이를 그냥 툭 그냥 우리 고객님들께 서비스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옆에서 지금 새꼬 많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자, 엄마 얼굴을 조금 못생기게 하면서 나오긴 하는데요. 자, 이런 아이들은 식재하실 때 분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자, 하엽 제거하실 때 잘 하시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자, 색감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자, 색감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짤뚱해지면은요, 색감이 뭐라 그래야 되나, 약간의 아이보리톤 그런 색감으로 가면서 정말 처음에는 핑크로 뒤집어 씁니다. 자, 보랏빛 핑크 같은 그런 핑크로 뒤집어 쓰는 아이인데, 자, 이 아이는 선물같이 우리 고객님들 이번에 만나실 수 있는 아이 크림베리입니다. 6,000원인데 자, 종이컵 사이즈 두고 제가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종이컵을 두고요. 자, 보시면 이런 사이즈. 자, 이 아이도 종이컵 사이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거보다 종이컵보다 살짝 큰 사이즈여도 괜찮겠습니다. 자, 크림베리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안젤리나입니다. 안젤리나 이 아이가요, 자, 쌍두가 정말 싸도 그냥 2만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안젤리나를 지금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이 아이 예뻐요. 자, 여름에만 진상짓을 안 하면 되는데, 자, 여름에도요, 자, 밑에 이 입장에 그 물이 좀 많이 닿지 않게끔, 자, 그러니까 항공 이 상면에서 물을 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여름에는요, 한 달 정도 쪼글쪼글 그냥 말리면 키우면서 약간 고슬고슬하게 흙을 약간의 박하게 심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도 주황주황 색감 엄청 예쁘게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안젤리나. 자, 약간의 그 마제스티나 이제 그런 아이처럼 색감이 나는데요. 정말 이쁜 아이예요. 정말 얘 처음에 나올 때는요, 웨드 사이즈 하나가 어마어마한 가격이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 또 종이컵을 주고 제가 사이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이컵 사이즈 상공에서 봤을 때 이런 사이즈고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가 있는지 아시겠죠? 자, 안젤리나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이거 14,000원 사이즈인데요, 고객님들. 진짜 이쁜 아이예요. 얘는 약간의 그 아란의 라인을 닮아 있으면서, 아란 제가 가끔 영상에서 보여드리죠. 그 약간의 그 아이의 라인, 그러니까 색감이 좀 있어요.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고객님들. 근데 색감이 그렇게 예쁘다는 얘기예요, 고아이처럼. 자, 그래서 유토피아. 자, 유토피아 1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이 아이가요. 사이즈가 얼마나 좋게요, 우리 고객님들. 자, 사이즈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종이컵 여기 있고요. 자, 보시면은 항공에서, 야, 어마어마하게 커요. 진짜 큰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고, 자, 여기 보시면은 3두 사이즈가 있죠. 자, 3두 사이즈 잘생겼다. 얘 너무 잘생겼어요. 자, 머리밥은 적더라도 3두 사이즈가 너무 예쁘게 정확한 삼각형을 딱 그리고 있어서 어떤 화분에 들어가도 예쁜 그런
아이가 생긴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종이컵을 이렇게 두고 유토피아 우리 고객님들께 자, 1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사이즈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노망입니다. 노망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와, 얘도 가격 좋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웬만한 정자포트도 6,000원, 8,000원. 진짜 8,000원대 합니다. 근데 너무 사이즈 좋고요. 지금 아이들 보면은요. 뽀글뽀글뽀글 새끼가, 새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 우리 고객님들 요즘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묵혀져서 나오는 아이다 보니까요. 보시면은 여기 손톱이 있는데 이런 주변에가 이런 상체기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이 상체기 같은 경우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생장점 있는 데만 멀뚱하면 돼요. 이 생장점 있는 데가 이렇게 멀뚱하면서 자, 그린그린, 아우,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로망 사이즈도 자,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자, 한국에서 보시면 이런 사이즈입니다. 자, 로망이 사이즈가 작지 않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편안하게 자, 밑에 엉덩이 밑에서 새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 편안하게 키우시려면요. 지금 이 포토 사이즈, 이런 포토 사이즈에다 키우시면 돼요. 새끼를 잘 내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종이컵 사이즈보다는 종이컵보다 한 치수 큰 사이즈에다가 두 치수 커도 되겠네. 자, 사이즈 조금 큰 사이즈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좀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종이컵 항공 사이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자판기 커피 먹는 그 사이즈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로망 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 이 아이도 자, 선물같이 우리 고객님들께 갑니다. 자, 그리고 드라큘라입니다. 어우, 예뻐. 드라큘라 정말 이뻐요. 우리 고객님들 제 드라큘라는 지금 빵돼지가 됐어요. 아주 돼지가 됐어요. 아주 그냥 지금 물을 막 먹여놨더니 그 색깔은커녕 그냥 아주 밝은 빨강에 정말 라지아가처럼 예쁜 색감을 내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그냥 똥돼지가 되었고 땡돼지 아주 똥똥똥똥 살이 쪘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얘는 살이 쪄도 재밌고 제가 작년에 거리대에다가 드라큘라를 계속 내놨었거든요. 세이렌이랑 근데 이 아이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자, 꼭지점 이렇게 찍으면서 얘가 무슨 색감이 나냐? 좀 색감 나는 애 없나? 자, 보시면은요. 자, 색감. 자, 여기 지금 색감 살짝 보이는 색감 있죠? 요 색감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뒤집었어요. 정말 투명하고 맑은 빨강 색깔이 나는데요. 자, 지금 현재 철화하고 이렇게 생얼이 섞여 있고요. 자, 생얼이 있는 아이도 있고요. 요렇게 군생으로 이루어진 아이도 있는데 요건 랜덤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나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거는요. 문자순으로 제가 받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예쁜 아이들을 먼저 챙기다 보면은 우리 고객님들 아무래도 군생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철화, 그 다음에 뭐 쌍두, 그 다음에 외두, 뭐 그런 식으로 챙기겠죠? 자, 사이즈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자, 종이컵을 두고 봤을 때 사이즈가 이렇습니다. 얘는 종이컵 사이즈에 딱 들어가면 예쁜 그런 사이즈겠네요. 자, 우리 고객님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 넣어도 됩니다. 종이컵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에 넣어도 예쁜 아이니까요. 자, 베란다에서 사이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드라큘라 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 또 이쁜 아이죠. 또 사라임에, 자, 사라임에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제가 사라임에 지금 베란다에서 참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자, 아우, 이렇게 새꾸가 지금 거의 4두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더 있는 아이도 있어요. 자, 머리가 거의 더 있는 아이도 있는데, 자, 이렇게 새꾸가 조그만 눈에 하나 더 달려서 이렇게 새꾸가 5두 있는 아이도 있는데, 자, 우리 고객님들 4두 이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사라이메입니다. 사라이메. 자, 항공에서 샷을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딱 종이컵 사이즈의 식재를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고객님들. 자, 그래서, 자,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메센지에 메시지 하면은 그게 메센지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자, 받아보셔갖고, 자, 우리가 다육이를,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연령대가 50대 중반에서요, 60대 중반이 제일 많으십니다. 자, 내가 뭔가를 이제부터, 자, 자녀들 다 키워놓고 내가 취미생활을 해야 돼. 자, 물론 요즘 이제 혼기가 이렇게 결혼, 저기가 좀 늦어지긴 했어요. 결혼 정년기가 조금 늦어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 그 정도 연령대에서 이렇게 취미생활을, 다육생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자식도 다 키우고, 나도 뭔가 하나를 해야지 하시면서, 이 식물에다 정을 주든지, 애완견이나 애완묘에다가 이렇게 정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근데, 나는 사이즈에, 내가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이즈를 내가 어떻게 알아? 자, 그래서 우리 그 항상, 저도 그래요. 저 인터넷으로 뭐 시키는 거 진짜 못합니다. 그 사이즈 체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면 가깝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감이 안 오세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자, 종이컵을 위에다 놓고요. 자, 항공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얘는 종이컵 사이즈만한데 들어가겠구나. 자, 가셔서 내 화분이 어떤 사이즈인지를 종이컵을 두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전이 벌어지네, 전이 안으로 오므라지네, 또 그거를 확인하시면서 식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라임에 5,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 너무 예쁩니다. 색감이 아주 그냥 자주자주 보라보라 그렇게 새까맣게 보라로 들어오지요. 자, 오래 키워야 됩니다. 오래 키워야. 자, 그리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라즈베리 아이스 대풍 사이즈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18,000원에 나갔나? 그랬을 거예요. 제가 이건 자막으로 가격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요건 완전 대풍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자, 보시면 한국에서 보시면, 자, 얘가 지금 종이컵이 얘 얼굴 하나만 하나밖에 안 하죠. 지금 보시면은, 자, 얘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종이컵이 아주 콩대기로 보입니다. 사이즈가 이만큼 대풍 사이즈, 크다는 말이에요, 우리 고객님들. 자, 그래서 자, 라즈베리 아이스 우리 고객님들 만나보시는 아이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자, 멜리오다스입니다. 그 다음 아이가요. 자, 멜리오다스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자, 사이즈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이 외두 사이즈 하나가 얼굴이 조금 더 큰다면은요, 이 종이컵 사이즈에 하나만 외두를 심어도 예쁜 그런 사이즈. 자, 얘가 그러네요. 자, 보시면은, 자, 얘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애드 사이즈 하나가 종이컵 사이즈만 하잖아요, 우리 고객님들. 자, 근데 요거를 나는 집에서 햇빛도 별로 없고 나는 이 아이를 딸딸딸딸 묵히고 싶어. 그러면은 자, 뿌리를 살짝 커팅을 하셔서요, 이 종이컵에다가 요렇게 종이컵만한 사이즈의 화분에다 넣으셔도 되고요. 요거보다 살짝 큰 사이즈, 그런 사이즈에 넣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일자 수형 막 요런 수형 있죠? 요런 아이들은 직사각 화분이나 사각 화분을 만나면 또 예쁘지요. 자, 그래서 저희가 보내는 건 랜덤이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 사이즈를요, 자, 화분을요, 자, 화분 모양새, 화분 사이즈, 그거 잘 체크하셨다가 우리 고객님들 다육이 쇼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요, 다육이 몇 가지를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쁜 아이들, 자, 가격 좋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 또 있으니까 우리 고객님들 한번 쫙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투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